오프닝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우선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은 비솔루티 바이올린 유튜버의 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 처음 뵀을 때 제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화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악기에 관심이 많군요. 네, 저는 악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일반인들은 이제 활의 중요성을 모르시더라고요. 아, 활도 좋은 거 사야 된다.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악기 한번 살 때 좀 큰 맘 네. 먹고 활도 같이 구니까 나중에 따로 사려면 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궁합이 좋네요. 살 때 한꺼번에 좋은 거 사시라 하면은, 아, 그게 사실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죠. 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연하게 활에 대한 컨텐츠를 좀 촬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서, 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영광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서 악기도 뭐 연기를 많이 이제 소유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해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그리고 좀 관심이 많아서 경매 리뷰하는 데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런던 가서 뭐 제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사토리랑 이런 걸 정리하면서 좋은 생활들로 뭐 이렇게 좀 트레이드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뭐 최근에 또 뭐 카보나도 좀 구입을 해보고 이렇게 좀 저도 이제 호기심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한 가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예전에는 네. 제가 전공할 때 전공생 때 네. 친구들 한 300에서 500 정도의 활동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네. 그 단위가 네. 한 1000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전공하는 친구들 네. 좀 더 비싼 거 쓰지 않나요?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네. 20년이 되고 지금 저는 이제 활에 관심이 많아서 네. 활을 좀 이제 컬렉션으로 좀 가지고 있고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헐벌트 방카라는 그 이제 독일에서 대량 생산식으로 나온 거를 무슨 데일 통상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보다 보니까 사서 120인가 150 주고 사는 활 같은데 이제 그 활을 쓰다가 활에 지금처럼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유명한 활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최근부터. 아, 그래요? 그때 아마 제가 악기병이 벌써 좀 왔던 것 같아요. 일찍 오셨네. 그 헐벌트 바카 활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 활 주법이 안 좋다 보니까 막 활이 막 좀 휘어지고 이랬던 느낌이었고 지금 같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유명한 공방에 가서 곡도를 제대로 잘 잡으면 활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그때는 아 이런 게 이제 활이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게 찾았던 활들이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프랑스 활이 좋은지 뭐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경찰학대를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후임으로 있던 예 코시면 지금 비올라 수석인데 네. 여수원이라는 친구가 힐이라는 활을 썼었어요. 아 알죠. 네 힐 활을 썼는데 그 악기를 그냥 국산 악기를 새 악기를 쓰는데 소리가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가 비올라 잘하고 네. 바이올린도 참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활을 보고 이제 군대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그 힐앤선이라는 활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래서 거기 꽂히셨구나. 그 활이 이제 제일 좋은 줄 알고 아, 그 정도면 난 죽을 때까지 쓰면 되는 거야 하고 네. 이제 찾아다니다가 임주택 씨라고 네. 시카고에서 이제 이조선한테 배우고 네. 악기를 수리를 하시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끔씩 이제 수입을 해오셔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힐앤선 여러 자루를 보고 그리고 그 커터버킬이라는 그 새활 제작자인데 그게 이제 영국에 이제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 활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올드하니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활로 힐을 하는 지르고 돈을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열심히 해서 막 이제 갚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500 정도 한다는 1500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천만 원은 넘는다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게 이제 바장. 그쵸, 바장이에요. 네. 그때, 바장이요? 네, 제가 그 스트링인 같은데 좀 큰 샵이었으니까, 당시에 3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하고 1996년 정도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마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오지 않았나. 찰스 니콜라스 바장이었으니까, 보호아트나 이런 데 가도 이제 그런 활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하셨었고, 그때는 세활 쓰고 뭐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때 알았으면 그때 뭐 막 롤란도 사고 뭐 토마쇼도 했을 텐데,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사토리를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천만 원대면 이제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시세가 5배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을 하고 이제 세활로 바꾸기도 했는데, 그림도 제가 뭐 퀄리티는 하지만 그림보다는 악기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손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하게 팔면.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고, 지금 대학생들 쓰는 게 그 정도가 아닐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천만 원대, 그리고 굳이 형편이 안 되는데 이제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방카 뭐 120, 150에 샀던 그 활이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골드활도 저희 때만 해도 한 350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정도. 네. 300, 500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 활이 지금도 저는 좀 신뢰가 가는 게, 나무가 좀 특별히 괜찮은 걸 쓰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워크샵 개념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소리도 너무 좋고 묵직하고 파워풀한 소리 낼 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아르쿠스 브라질인가 그 활도 제가 이제 누가 이제 맡겨놔서 잠깐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세활을 좋아해서 이제 지금 VSA에서 수상하고 이런 활들 제가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더 오히려 소리가 더 좋아요. 네. 누구는 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는데, 네.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자니까 스피커 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활 윗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그런 잘 붙는 활들은 약간 좀 약간 무딘 점은 있는데, 사실 뭐 대학생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전공하지 않지만 좋은 활을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반인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취미로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나 그냥 전공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나 평생 바이올린 취미로 살아가겠다 하시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저는 라쉐 브라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제작자가 줄리아노 올리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쉐 브라질. 아, 아르쿠스 브라질이랑 틀린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아마 아르쿠스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알아요. 곡도가, 네. 좀 비싼 거는 300만원 정도 하고, 150만원 정도 하는데, 300만원짜리, 진짜 완벽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몰랐지. 네, 네. 제가 작년, 재작년 악기 박람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네. 한 자루를 그 300만원짜리에다 숨겨놨었어요. 말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잡고 다 초보자분들이신데, 네. 이거 뭐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던.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놨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즈키 1권하는 초보자가 활을 구분하세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구분하시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좋은 활을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예. 근데 또 바이올린처럼 네네. 비싸다고 또 그 성능이 또 나, 그렇죠.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하, 150에서 300 정도면 일반인들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의 활이구나. 그렇죠. 아마추어 네, 기준에서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비싼 날의 기준이 뭐 몇천만 원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토리나 이에유샤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계열의 활들은 굉장히 활이 강합니다. 강해서 아마추어들이 사토리를 이렇게 킨다 그래가지고 좋은 걸 느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사토리는 좋다고 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등급이 사실은 이제 페르수아나 메카 히델리히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피에르 시몽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부아렌, 시몬, 도미니크 페카, 물론 페카시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비오 뚜루뚜. 이게 활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러 자료를 해봤는데, 완전 틀려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프로그나 이제 그 버튼의 상태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네. 뭔가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날들은 또 살 수도, 사기도 애매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접할 수는 없는데,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진 그런 활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안 숨어 있습니다. 네. 진짜 유명한 연주자들이 안 쓰고 잘 보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악기사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악기사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 사실은 잘 보관하고 있지만 잘 안 쓰고.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실감은 못하겠는데 네. 활은 소모품이야, 어차피 소모품이야 막 이런 말들을 제가 네. 많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솔직히 네. 어차피 제가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마음먹고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1800년 후반대부터 아직까지 그 성능이 네. 잘 살아있는 활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100년 이상, 앞으로 5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소모품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활을 딱 구입하잖아요. 여기 활터를 잘라버리고 그 나무만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네. 활터들 그렇게 하죠. 네. 못 쓰게. 활터들 네. 못 쓰게. 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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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트로트를 빛인가 네. 뭐 거기서 가격을 완전 최고가에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가지고 아 그죠. 네. 그 이유가 어쨌든 가격 상승 그런 거죠. 뭐 소모품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제가 이제 세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정말 예뻐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루시 마틴이라는 이제 여자 제작자인데 메카노미 네. 제작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뉴욕에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번 대회에서 상을 제일 많이 타신 분인데 아,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생활이라고 치면 뭐 융으로 연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잘 닦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토마쇼라는 말을 꽤 오래 썼어요. 아, 한 6-7년 정도 쓰다가 그 제작자분은 뭐 아무튼 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 안 하는데 그 화요일이 완전히 생활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저는 엄청 아껴서 썼어요. 네. 심지어는 생활이니까 여기다 PPF 자동차 그 보호필름 붙여서 쓰고 네. 정말 완벽하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활이 피고 이러진 않았는데 활터를 갈고 그 다음에 제가 연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프로그 쪽이 약간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활도 저 두 번 떨어져 나간 거 네, 수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연주만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 부활행이라는 활을 들고 왔는데 이 활도 잘 보시면 이렇게 가죽 랩핑을 해놓은 이유가 저희가 활을 사용하면서 새끼손가락이 닿다 보니까 파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변형이 오고 프로그가 사실 조금 이렇게 금이 간 거를 다 붙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활은 좀 망가지더라. 네, 망가지더라. 그래서 망가지는 게 떨어져서 망가지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네 땀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바꾸면서 또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뭔가 힘을 주다가 활이 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제 받으면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생활 그대로 유지하려면 안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보나리 네, 등장하는 게 아닐까. 궁금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 저도. 양인모 씨가 크로스오버 뮤직 할 때 네. 쓴다고 해서 유명해진 건데, 괜찮더라고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에게 막 150만원, 300만원짜리 활을 권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2만원짜리 활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는 이거 20만원? 15만원, 20만원 사이에서 구입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품절돼가지고 아, 네,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활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줬는데 네. 일단 관리가 너무 편하고 이게 되게 얄쌍하거든요. 네. 끝에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꾸 추천했던 활이에요. 이 피들러맨은 이제 그런 디테일은 좀 떨어지고요. 멋있긴 한데 프로그 스틱하고 닿는 이 접촉하는 부분이 바깥에 네. 누르진 않아요. 그냥 조립만 한 거라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원래 프로그랑 이때 약간 떴는데 프로그랑 이 할 때랑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추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활들이 비싼 거고 이제 싼 활들은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죠. 공장에서 막 찍어낼 테니까. 그리고 얘는 심지어 상황도 없어요. 근데 뭐 이거 8만원에 사고 배송비가 80불입니다. 그래서 두 명 거를 같이 샀는데 네. 안 선생이랑 둘이 사면서 하나당 14만 얼마 들은 것 같아요. 어차피 활터를 갈 것까지는 않으니까 그냥 막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활터도 갈았어요. 아 진짜? 네,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네. 저는 좋았어요. 활에 대한 재밌는 기억이라든가 아 활? 아 있어요. 제가 아마 경매 받는 거를 2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루이 바장이라는 활을 아, 예. 타리쇼라는 옥션에서 한번 재미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해보니까 막 정신없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예. 근데 그 페덱스를 이제 운송장을 찍으면 이제 조회가 되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페덱스 그 직원들이 이제 업무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뭔가 시위를 하던 도중이었고 아. 겨울에 활이 그 창고에 두 달인가 머물고 있었어요. 두 달이면 너무 심해. 활이 풀어져서 온 건 아닌데 활이 네. 다치고 왔어요. 그래서 비싸게 사지도 않았고 호기심에 산 거라 오늘 활 때는 되게 좋았어요. 막 하는데 아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딱 봤더니 활이 이렇게 트위스트로 막 꼬여서 온 거야. 이 활이 원래 그런 건지 그 창고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뭐 그때 아 이제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컨디션 리포트를 요구를 하고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진까지 요구하고 이런 디테일을 내가 안 했구나 처음 배운 거죠. 아~ 배웠는데 활은 싸게 샀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분이 모 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고 그 활이 이제 그렇게 너무 휘어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네. 제 학생 거라고 그러고 맡겼어요.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잘 붙였어. 감쪽같이 쫙 펴졌어. 야 대단하다 이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성인가 어디 이제 지방 연주 가가지고 연주를 막 하는데 연주 전반부 딱 끝마치고 활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무대 감독님 안경테하고 제 활 끝하고 어. 살짝 탁 부딪혔는데 이게 활이 툭 부러지는 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뭐지? 근데 그 곡도를 잡자마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필 타이밍에 잘못된 생각이지만 곡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건가? 근데 하지만 뭐 제 책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시다는 분이었었고 당시에 그래서 네. 다시 가지고 갔더니 저는 이제 제 학생 활인 줄 알고 그 분이 어쨌든 감쪽같이 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헐값에 그냥 부러진 거 설명하고 진짜 그 산 사람 정말 운이 좋았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앙카라는 그 활은 대학교 때 분실하는 일도 생겼었고 아이고 제가 분실한 게 아니고 정말 친했던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건대기 여기 넣었다 놓고 해가지고 뭐 그분이 진짜 쓰는 건 알겠어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돈 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랬고 그래서 그냥 참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화가 두 번이나 있어요. 부러졌다고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연습용 활이었거든요. 튜닝하려고 이렇게 딱 대니까 부러졌어요. 여기가 네. 충격이 그동안 쌓였었는지 근데 그게 쇠활이었거든요. 네. 나무가 건조가 잘 됐네. 되게 신기했어요. 뭐 완전 쇠활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지? 네. 막 이런 네. 그게 세활들 중에 조금 유독 잘 부러지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세활 메이커들은 좀 유명하신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독일의 어떤 제작자가 이제 나무를 굉장히 오래된 걸 쓰시는데 그 활도 유독 잘 부러지고요.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활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뉴욕에 상당히 잘 나가는 뭐 있어요. 근데 그 활도 잘 부러지고
소문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부러지신 분들 제가 몇 번 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페덱스 이런 걸로 할 때도 보험을 굉장히 뭐 1,200 정도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활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활 주문하실 때 조심하실 게 보험을 꼭 가입을 해라. 비싸지 않더라도 그거 안 하면은 활 부러진 상태로는 자기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나무가 너무 건조가 잘 되면 앞쪽 이 나뭇결대로 부러지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저도 활 잃어버린 비슷한 경우인데 잃어버린 건 아니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모여서 파트 연습을 하고 가는데 연습이 끝나고 연주회장에 가서 케이스를 열면 제 활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다 두고 온 거죠. 근데 너무 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연주하는 내내 활 생각밖에 안 돼요. 당연히 연주자들은 활 뭐 두세 자루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선배한테 빌려서 그날은 했는데 연주 끝나자마자 불 꺼져 있는 학교에 와가지고 연주를 딴 데서 하셨어요? 네. 학교에서 안 하고 다른 연주회 정규 연주회도 안 했나 보다. 있었어요 근데? 네. 다행이네. 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케이스에다 놓고 저는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자니까 22년 아직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리허설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악기랑 이제 활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몸에 걸리거나 활이 부러지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가끔씩 악기가 쓰러지거나 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분들도 오케스트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활을 그다음 악기를 귀찮아도 좀 케이스에다 놓으시면 제일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해. 근데 보면은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얘는 진짜 좋은 거 쓰는 거 보다. 근데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막, 이게 뭐야? 하고 막 해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악기는 조심해야 된다. BOC가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활을 오토이어라고 독일 활인데 사투리 제작. 사투리 활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활을 제가 오케스트라 할 때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뭐 리뷰했던 그 피들러맨 부활행. 제가 주로 이제 연주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이제 루시 마틴이라고 최근에 이제 수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좀 뜨고 있고. 저는 계속 여기에 듭니다. 대기 시간도 계속 뭔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 제작자. 에마뉴엘 베쟁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나요미 토지드라는 도다르트, 르카노, 토마쇼도 써봤고 롤라 화본도 써보고 했는데 세화는 뭔가 특징이 다 틀려서 본인한테 맞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하지 메이커가 무조건 뭐 비싸다 해서 좋진 않아요. 만약에 뭐 파운더거나 투자하는 개념이면 사실은 이제 뭐 롤랑이나 뭐 토마쇼 이런 거 사면 가격 상승은 많이 되는데 조심스러운 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높게 샀다가 못 팔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꼭 메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에 진짜 잘 만들고 수상 경력도 많은 사람 거를 구입을 하면 가격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추어가 이제 살 수 있는 금액대 얘기하셨지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네, 한 6,700만 원 정도면 실버화를 유명해지기 전에 뭐 4,000파운드 정도는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뭐 실제 큰 샵에 와서 뭐 100개, 200개 다 써도 해도 되니까. 근데 대신 약간 좀 비싸긴 하겠죠. 본인이 직접 간다고 비행값 들고 호텔비 들고 시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딜러샵은 자기가 주문한 가격대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가격에 뭔가 마진이 있어야 잘 팔기 때문에 대신에 장점은 그분들이 연주해보고 최상의 거를 좀 구입하는 편이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던데 좀 싸던데 그냥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실제로 10자루를 사면 그 중에 2자루가 불리한 게 아 어떤 거?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10자루씩 사오는데 그 중에 2자루가 팔기 힘들 정도 품질에 고민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악기사에서 직접 사왔으니까 가서 신중하게 이제 골라가지고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낫죠.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1인 제작자들 사지 않더라도 시간이 될 때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주문하기 전에 주문하기 누군가 전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맞는지 한번 좀 한번 해보자고 잠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활이 좋대더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주문하는 건 조금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경우도 좀 힘들 수 있고. 그래서 미타 판매에도 가끔씩 나오는 것들 보면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다섯 장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아, 이화리, 루시 마틴. 아, 루시 마틴. 그다음에 이거는 오토이요. 부활의 부활의 오린이라고 하는 허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피들러맨. 피들러맨. 이렇게 카본 활 두 개를 비교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개의 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거의 7,000달러 이상, 얘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이 부활행은 아마 지금 3,500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시세가. 이 활 리뷰할까요? 네, 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보나. 카보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게 저렴한 가격에 관리도 쉽고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활을 적극 추천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카보나를 접하게 되셨어요? 전 사실 카보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절대 안 좋아했는데 제가 아까 1부에 말씀드렸지만 그 런던에 가서 이제 뭐 활을 많이 보는 그 과정에서 우연히 베노이트 롤랑이라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활 제작자일 거예요. 그 지구토 미츠처럼.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그 스피카토라는 그 카보나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게 96년도부터 최상하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제 추천하셔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사진 않았었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활을 엄청 구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런던에 가서 그게 있어서 비올라 활을 구해오게 됐죠. 그 활은 이제 이 프로브를 이렇게 완전히 빼면은 이 속에 렌치 같은 걸로 L자로 된 렌치로 이제 곡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았는데 어쨌든 그걸 너무 이제 가지고 싶어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본화를 이제 접하게 됐고 실제 음향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바이올린에다가 비올라화를 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교회에서 연주하거나 이럴 때 음향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걸 알고 일단 소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악기 소리가 커지고 쉽게 얘기해서 소리 잘 안 나는 그런 새악기에다가 댔을 때도 웬만하게 울림을 주고 뭔가 소리를 내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약간 단점은 아주 좋은 고가의 올드악기에다가 이제 대고 해보니까 약간 악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 원래 잘하는 악기에다가는 되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소리가 변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새악기에다가 카보나를 대니까 진짜 좋아지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기심에 하나 구입해봤죠.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연주해볼까요? 아, 해보시죠. 네. 오늘 제가 활을 네 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활 두 개랑 카본 활이랑 세활 하나랑. 네. 먼저 모리님 활.
부드럽게 느껴져요. 네. 중간을 타고 넘어갈 때 여기 중간 허리 힘이 굉장히 단단한 게 느껴지죠. 제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오, 다르죠. 네, 많이. 근데 또 음향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그 부활행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소리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약간 이제 나오는 그 소리가 좀 아쉬운데 실제 하는 사람은 또 저도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4분의 1 가격이지만. 활이 꼭 비싸야지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몇천 원을 더 쓴다? 그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제가 옆에서 들을 때 딱 느껴지는 거는 이 악기랑 이 짐세활이 소리는 제일 풍성합니다. 그런 맞죠.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그 구독자분들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연주한 사람 틀리고 옆에 있는 사람 틀리고 연주자가 보는 사람 또 틀리고 그래서 뭐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그다음 여기 이 천장이 좀 낮기 때문에 악기에 또 영향을 또 받는 거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활을 꼭 써보고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는 의견을 반드시 써보고서 얘가 괜찮지. 저는 이거 이거 제가 맨날 쓰는데 이거 기가 막힌데 좋은 게 많아요. 예, 예. 절대 안 바꾸죠. 기가 막혀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토이어 오토이어가 예. 독일판입니다. 독일에 이제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많이 써요. 독일 활자 싼 거지. 그래서 그 크노비나 네 뉘엔베어거나 이런 활들이 굉장히 사실 굉장히 뛰어난데 독일 활이라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 프랑스는 프랑스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 프랑스 활이 좋은데. 이제 그 곡도 자체도 좀 틀리고요. 활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곡 작업할 때도 아마 프랑스식하고 그 독일식하고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 굉장히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네. 같은 느낌이고요. 소리도 그렇게 돼요. 약간 얇아. 이거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막 힘을 안 주고 그냥 팔 무게만 갖고 해도 이게 딱 요 정도 그 음량이 요거에 쓸 때 음량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정말 힘을 안 주고 그냥 팔 무게만 갖고 슬렁슬렁 해도 파워가 착착 붙는 시 감사합니다. 차로 얘기하면 쇼크카? 네. 감사합니다. 그 영국에 있는 허위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급 세단 느낌 편안하고 승차감도 되게 안락하고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중간이라고 할까요? 이 둘에 제가 활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파가니를 연습 많이 안 해서 잘 못하지만 한때 1번을 많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네. 어깨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가 어느 날 악기사 가서 활털 가르면서 혹시 여기 이 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얼마 전에 2천만 원짜리래요. 네. 오 너무 비싸. 한번 해봐도 돼요.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저절로 되는 거야. 네. 그 어깨 제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어깨 근육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제 활은 여기서부터 해갖고 억지로 이렇게 제가 데리고 다녀야 됐었는데 지금 이 활도 그렇고 그 활도 그냥 손목만 이용해서 슬렁슬렁슬렁 해도 이게 활이 해주는 거예요. 네. 와. 그 느낌, 그 환상적인 그 네.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확실히 악기는 좋은 거 써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게 개념이 딱 섰을 때 또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 본인한테 맞는 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주법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또 잘 맞는데
어떤 사람 있으면 별로라고 그러고,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활 딱 주면 너무 괜찮다고. 네. 이런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뭐 이왕 뭐 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활을 샀을 때 어떤 게 좀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스틱하고 프로그, 버튼,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망가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새 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교체할 정도로 망가져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교체해서 새 걸로 끼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그 원래 오리지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그게 이미 다른 경우에는 활값이 많이 다운이 되고 거래하기도 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한 몸으로 돼 있는 것들이 제일 좋고, 프로그도 올드할 때는 보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지만 비옴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나라는 그런 만든 사람 모양들로 이제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고 힐 높이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고. 아까 이제 BOC가 얘기한 아마추어들이 쓸만한 그런 활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가장 좋은 활들을 표본을 해서 악기를 뭐 스트라드 모델에 맞춰서 20만원짜리 만드는 것처럼 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모양 내용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활을 제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다 보니까 올드 활을 집에서 이렇게 소중히 다룬다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닦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광택을 내보겠다고 이거를 엄청 막 이렇게 빡빡 문질렀는데,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올드 활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하다가 이게 뭔가 헝겊에 탁 걸린 거예요. 나무가 여기 나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크랙이 생긴 게 아니고 천에 탁 걸릴 정도로 이렇게 가시처럼 쫙 찢어져서, 와 큰일 났다. 네. 뭐 아무튼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손은재 선생님한테 이제 공방에 이제 같이 갔죠. 발을 같이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UV로도 보시고 뭐 이렇게 돋보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더니, 아, 이 활은 이미 중간부터 이렇게 수리가 된 활이다. 제가 모르고 샀던 게 사포질을 중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시를 한 거기 때문에 겉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팔았던 분도 그걸 모르고 저한테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활을 막 탁 하다가 탁 걸려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활 닦으실 때 조심하시라. 네. 저는 다행히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냥 환불 받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저한테 활 파신 분한테 팔았다는 그 분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해줬고, 정말 잘 보고 사셔야 되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약서 같은 걸 잘 쓰고 구입하는 게 의도하실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활을 얼마 동안 쓰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오래된 활들 써도 못하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들러샵 이거 사온 이 활들은 소리는 이제 악기에서 내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활들이 좀 안 좋은 게 껴져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제가 느낄 때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창범 선생님하고 손흥민 선생님한테 활동을 하는데 확실히 활동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 활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관리해주신 선생님이 활동을 달면 아무래도 뭔가 약간 곡이 약간 휘어진 상태면 그걸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활 제작자나 활 그 활동 가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그 나영민 씨라고 제주도에서 네. 만나 뵙고 왔는데 네. 이분이 되게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활만 제작하시는 분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일본에서 활을 그분 활을 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활을 찾아와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제작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활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뭐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세화를 사용하면서 뭐 주문 누군가 이제 주문 제작해서 산 활이겠지만 저한테 일단 왔으니까
뭐 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그 제작자와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국내 제작자의 악기라든가 활을 구입하게 되면 제일 좋은 장점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장점. 제가 꽤 오래전에 박성현 씨라고 이제 그 크레모나에서 공부하신 분들 꽤 수상 많이 하시고 네. 잠깐이긴 하지만 1년 정도 악기를 이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소통하면서 재밌게 또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비록 지금은 이제 그 악기가 없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활도 주로 갈고 이렇게 하는 손흥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활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무수히 많은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괜찮고 제가 영국 갔을 때도 그 손흥재 선생님 활이 제일 비쌌어요. 그 샵에 가면 이제 1등한 활이 샵에 있거든요. 예.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나영민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무조건 프랑스 활 좋다? 뭐 무조건 이태리 악기 사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올드 악기나 뭐 올드 활은 프랑스, 이태리 맞는 거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예. 가장 비싼 생활기가 뉴욕에 있고요. 예. 지금도 위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위스에 살고 있지만 피터 브라이너라는 그 제작자, 그 다음에 뭐 파리에 있는 폼베어나 뭐 여러 명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이태리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태리에 유명한 제작자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 가격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포찌의 제자인데 구치아리드라고 그분 악기는 저희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사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꼭 이태리 제작자 아니어도 많이 있다.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그냥 무조건 딱 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이상해지면 안돼.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학파가 있고 그룹이 있었다면 그렇죠. 네. 그들만의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제작자들끼리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다들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가서 마음만 먹으면은 가서 공부하고 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훌륭한 제작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제작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진창현님. 아, 네네네. 물론 그때도 활발하게 활동하셨겠지만, 그냥 일반 대학생? 네. 연주자들한테는 알려주신. 진창현님은 제가 일본에 두 번이나 뵀었습니다. 네, 악기를 좀 구입해볼까 고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악기를 쓰는 연주자도 알고 있고, 실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주호 씨 악기도 좋고. 아 예, 저 몇 번 저 작년 박람회 때 제가 다뤄서 쓴 게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재능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크레모나에도 피에트로리라고 분 계신데 이제 제주도 오셨고 외국인들이 꽤 많이 악기를 산 걸로 알고 있고 유명하십니다. 유명하시고 그리고 박지현 씨 악기도. 박지현 뛰어나네. 네. 그리고 아 그기가 특히 이게 너무 찝어서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한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경험해본 분들 활은 확실히 제가 나영민 씨랑 이제 손흥재 선생 진짜 너무 잘 만든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악기도 뭐 특히 뭐 박지현 씨 악기는 뭐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소리도 뭐 네, 제가 이제 샵에 가봤거든요. 크레모나도 제가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 거 같고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비율을 해봤어요. 계속 발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펄스 학교에서 그 박람회 할 때 아, 그래요? 네, 가서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그 카보나라고 아까 이제 BOC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활을 좀 비교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좀 느꼈냐면 이게 소리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막 편하게 쓰면서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용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민첩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한 대로 뭔가 계획한 대로 소리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소리 낼 때는 또 어떤 활이 또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습해서 무슨 연주회를 혼자 스스로 할 때 하는 거는 또 활이 좀 틀린 게, 아, 이게 제 생각이 뭐 틀리지 않았구나, 이거 좀 확인 좀 됐고, 싸날 비교지만, 예, 그랬고, 제가 이제 굉장히 비싼 날도 좀 들고 왔고, 제가 평소에 아까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내용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해야 될 때 쓰는, 그냥 내 손에 딱 붙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또 가져왔고 했는데, 비슷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시 마틴이라는 이 활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혼자 뭐 콘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아, 내가 이걸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말러를 해야 되는데 막 활이 엄청 바쁘거든요. 뭐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과연 아, 이 활로 계속 쓸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이제 케이스의 고의차 놔두고 이제 원래 쓰는 날 딱 꺼내서 하겠죠. 물론 이 활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예. 근데 결국은 원픽이다. 예. 내가 만약에 활을 10자루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제 써야 되는 활은, 왜냐면 이게 믿음이 가기 때문에 얘한테 활을 갈아주고 좋은 송진 먹여주고 좋은 악기에다 활을 갖다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진 않은데, 저처럼 이제 많이 경험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주로 사용하시는? 네. 호이어. 오토호이어. 네. 파리사라고. 네.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활이 묵직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밸런스가 좋으니까. 네. 저절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활에 가지가 많이 생기잖아. 아, 네,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기가 엔진이라면, 이거는 브레이크? 결국은 악기 소리라는 거잖아요.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를 내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가는 거를 이렇게 멈춰주고 내 마음대로. 근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담당하는 게 바로 활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활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악기가 물론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50%면 활도 50%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악기를 먼저 구매를 하는 거니까 51%로 하고 활은 49%? 네. 네. 어떤 사람은 활이 80%도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있을 때 그 친구는 활이 좋고 악기는 그냥 300짜리 그 새 악기를 썼었어요. 네. 그 물론 좋은 악기겠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태리 악기는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주 활이 중요하고, 실제 활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오른손이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비오 씨랑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연수일비도 내주셨는데, 제가 맛있는 밥으로. 출근길 조금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아닙니다. 네. 오늘 진짜 좋은 적이 했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뭐, 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작자분이나 그런 분들 좀 모셔놓고 토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남성 바이올리스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뭐, 있긴 있지만, 이제 각자 너무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런 넓은 공간 차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네. 콘텐츠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